감기. 안야심경 봉독. 정법가. 큰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오세령 씨 있나? 여기 있으라 그래 찾아와서 여기 뒤에 여기. 아 그 나도 저 있네. 그 있으라 그래. 내가 부르고도 나지 나 그래. 목한 잘 중생시 오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두 화엄경 대방광굴 화엄경 강설 1권 책 있죠. 거기에 4페이지 서문 넘기십시오. 저는 그동안 책을 여러 수십 권을 발간했어도 그동안 뭐 무슨 잔치를 벌린다든지 크게 떠벌리고 그렇게 이제 하질 않았습니다. 그 오늘 이제 여러 대중들에게 이 저 평생 공부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엄경 강설 이제 81권을 지금 계속 출판해 가는 중인데 그 첫 권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법공양 올리는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이 서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서 저만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이제 판을 거창하게 이제 벌리면 여러분들 와서 뭐 불공급 내야 되고 접수비 내야 되고 뭐 떡 올리고 꽃 올리고 향 키고 뭐 축사하고 그 아주 번거로운 일들을 전부 생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문을 같이 읽는 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자, 서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법신이요. 들리는 소리나 들리지 않는 소리나 모두가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젊은 시절에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간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숱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간 바른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정각을 이루셔 드디어 열의 은공 불세존이 되시어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21일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설파하셨으니 이것이 곧 화엄경이며 불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가운데 최초로 새겨진 경전이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추호의 방편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보이신 가르침이며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입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환경 공부의 인연을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하고자 하나하나 천착하며 강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환경 공부는 금세기 최고의 축제며 누구에게나 인생 일대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요 더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복된 인연에 동참하셔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시기를 권선하는 바입니다. 나무 대왕공굴 화엄경, 나무 대왕공굴 화엄경, 나무 대왕공굴 화엄경. 서문에서 뭐 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참 화엄경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뭐라고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결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스님들도 지금 화엄경 공부를 4년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하고 귀로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좀 더 내 공부도 깊게 할 겸 이 글로 남기는 것이 영원히 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 아주 알 수 있도록 마음만 내면 누구나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원문을 올리고 거기다 음도 달고 번역 붙이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이렇게 붙여서 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화엄경을 이렇게 이제 출간하기 시작해서 비로소 오늘 그 첫 권을 여러분들에게 복공해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마침 또 저 여기 이 금요법회의 원조 월로 보살님들이 있어. 처음부터 30년 전 이 금요법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늘 이렇게 출석하시는 월로 보살님들 여기 저 뭐 누구라고 이름 들먹길 건 없지만 많이 있네요. 쭉 살펴보니까 한 여나 한 명 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인연으로 이런 좋은 법당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제 법공양 하라고 거금을 이렇게 30년 기념이라고 해서 거금을 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엄경을 이렇게 참 출판을 이렇게 잘 했는데 이걸 이제 법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여기 스님들 내일 모레 7일날 오죠. 스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어요. 7일날 오면 또 이제 한 150권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내 인연이 있는 신도님들 또 스님들에게 다 붙이죠. 그래서 여기서 600권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본사에 10권씩 이 80권이 다 나올 때까지 매번 10권씩 내가 보내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 강원, 4대 강원 다 10권씩 보내고 그 다음에 비구니 총님 법융사라고 있어요. 거기 10권 보내고 그 다음에 총무원에 10권 보내고 봉헌사 10권 보내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법공양 올리는 것이 무려 910부 910부 곱하기 81 한번 해보십시오. 모두 몇 권인가 1회 910권이 갑니다. 1회 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짐을 지어드리려고 이렇게 신청서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저 출판사 사장님 나오십시오. 나는 모르니까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직원 있으면 같이 나와서 박수 한번 받아. 이 이쁜 책을 우리 사장님하고 이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둘만 나왔어? 그래. 이 이쁜 책을 이 사장님하고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참 세상에 화엄경이 80권 옛날 우리 책으로 지면 딱 한 짐이에요. 80권이.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딱 맞게 또 여러분들 핸드백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핸드백에 지니고 다니면 어떤 말하자면 저 쓰리꾼들이 핸드백에 손 넣었다가 여기에 딱 받치면은 깜짝 놀라서 못 훔쳐갈 거예요. 꼭 핸드백에 한 권씩 넣어서 다니십시오. 호신도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 좋아하고 내 혼자만 좋아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분이 최소한도 도반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열 건만 보시를 하는 그런 그 복공양 운동을 좀 하자 이겁니다. 그 복공양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회장, 저 사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저기, 여기 저 마이크 없네. 네. 나오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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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좀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담임부스 배호세룡입니다. 이렇게 큰 스님의 신년 대답사를 대방강불 가문경 강서를 이렇게 출판하게 되어 저희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떠나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또 스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가지고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어 이렇게 큰 스님 책을 또 마지막에 어떤 대방강불 가문경을 제출하게 되는지 몇 개월 동안 어떤 한의심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작품으로 일근이 나오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큰 스님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 그 4월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일간지 기자들이 서울에서 12 기자가 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포함해서 연합통신사 12분 기자분들이 오가지고 취재를 한다. 아마 다음 주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마 신문 보면 대부분 우리 큰 스님 강경으로 다음 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다섯 건이 다 놓을 예정입니다. 서점에 지금은 한 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약정서는 이 한 건마다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1번은 그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이렇게 보시고 되어 있고 50부 이상 구매시는 이렇게 20% 이렇게 하고 100부 이상 구매실 때는 8,400원을 해가지고 무료 발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그 타스크를 총 받고 싶다 이렇게 한 세트 뭐 10세트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세트 뭐 한 세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10세트 이상 구매시는 뭐 20% 할인 나누고 20세트 이상은 3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이게 또 우리 큰 스님 이렇게 모두 80건 플러스 보혜내용품까지 81건으로 이렇게 우리 하암경 강설이 앞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서 내가 한 세트 계속 책 놓을 때마다 한 세트마다 이렇게 책을 받아보겠다. 아, 두 세트 그럼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적어주시면 거기에 책 한 건 아니면 두 건 놓을 때마다 다 이렇게 무료 발송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또 마지막 81건 넣을 때는 우리 큰 스님 마지막 이렇게 그 대작불사 동참 맹단을 이렇게 넣어드리기로 이렇게 스님께서 큰 마음을 내시셔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사 그 동참하신 분들 맹단을 넣어드리도록 하고 가격이 아마 조금 이렇게 아마 그 100만원 안 될 겁니다. 왜 100만원 안 되냐면은 그 사실은 10년 불사다 보니까 세월이 오르다고 총입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중간에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물류 비용이 분명히 많이 들 겁니다. 그 비용을 10년 동안 받지 않겠다는 어떤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적금 넣은 가격 12,000 가격으로 저희들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발전해드리겠다고 약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타 약정상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뭐 어떤 궁금한 사항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요는 한 사람이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열 권씩은 사가지고 법공양을 좀 올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좋은 것을 법공양 올리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 인연 공덕으로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910권을 법공양 올립니다. 법공양 매번 910권. 다음 우리 법회 때는 2권이 나갑니다. 2권이 나가니까.